그날이 곧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 수도원에서 한 말입니다. 미국에서도, 오스트리아에서도, 스페인에서도 순방하는 나라마다 추기경을 만나고 수도원과 성당을 찾아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. 문 대통령이 가톨릭 외교를 펼치는 배경으로 교황 방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북한에 여러 번 다녀온 유흥식 대주교가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것도 교황 방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. 교황 방북이 3년 만에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큰 관심과 기도 속에 지켜보게 됩니다. CP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